이거를 제가 좀더 신경 써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세요. 네, 개선해가지고 꼭 보내드릴게요. 네. 아마도 직접 와서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이다. 이거 문제가 생겼어. 이게 지금 상이라고 올라온 거야. 우리 고구마에서. 그래? 지금. 이게 상인데? 얘는 다른 집 건데, 선별이 좀 잘못됐는데? 선별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, 아무래도 선별하시는 분들을 다시, 어? 이렇게 다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. 교육을. 왜냐면 이렇게 해서는 진짜. 이거 잘못됐다. 근데 너무 본심을 하시지 말고, 그러니까 최고 저 많이 이렇게 선별 잘하는 사람 제일 처음에 이거보다 더 못했다니까. 그 세척 과정에서 세척기 브러쉬 위로 돌아가면서 이 때를 베끼거든. 근데 브러쉬가 여기서 베껴. 그리고 물 세척 물 수압이 세면은 이걸 때리면 베껴져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그리고 네, 이거를 전부 초짜들이라 그래. 캐 가지고 원래 되거든요. 그럼 이렇게 짓는 방법은 이제 농사 짓는 기술도 배하고 전화를 자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초기에 심을 때에 땅을 다지고 흙을 모으듯이 해야 둥글게 나오고, 아니면은 고구마는 물 따라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첫째, 둥글게 하는 방법을 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거 네. 연구하도록 하세요. 이거 너무 비교되는데. 기왕 농사를 짓기로 한 이상 좋은 상품으로 가격을 잘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거래처 사장님은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. 잘 부탁합니다. 아, 제가 잘 부탁드려요. 네, 먼저 가보겠습니다. 네. 선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부녀는 부쩍 말수가 줄었다. 부끄럽기도 하고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신 아버지께 면목이 없다. KBS